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또 주말을 맞이해서 보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뜬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랜섬웨어 사건인데요. 이전에 이제 해외에서 나왔던 그런 랜섬웨어 사건과 달리 좀 사기성의 랜섬웨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YTN 쪽에서 나온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200만 조회수가 더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신박하다, 그다음에 창조 경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PC 고칠했더니 랜섬웨어 심은 기사들 사기를 친 거죠. 딱 봐도 뉴스 봐도 딱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PC가 이상이 있으면은 IT를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 이외에는 보통 이제 수리점에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누나가 이렇게 전화가 자주 와요. 뭐 이렇게 문서가 갑자기 안 열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뭐가 됐던 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원격으로 혹시나 바탕화면에 랜섬웨어 같은 흔적들이 있는가, 문서들이 왜안 열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수리 업체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랜섬웨어가 걸렸던 사례들도 있는 거고요. 이 뒤쪽에 나와요. 아니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수리 업체에 와서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 몇번 와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이렇게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가 걸렸다고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돈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복구업체들 있잖아요. 그 수리 업체들하고도 복구업체, 데이터 복구업체하고 같이 하는 몇 군데 같은데 좀 나쁘게 좀 자기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 이 랜섬웨어를 복구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전부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묶여가지고 많은 이제 사기꾼들이 잡혔던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에다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격에다가 침입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합니다. 나름대로 또 기술을 또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RAT라고 해가지고 리모트로 SS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악성 코드들을 심어 놓는 것이죠. 바로 랜섬웨어를 이제 감염을 시키면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침입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이후 자체적으로 재재킷했던 랜섬웨어를 실행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들이 암호화가 되면은 이제 업체들이 다시 이제 복구들을 의뢰하면은 이제 해커 범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로채는 것이죠. 예, 자기네들이 감염을 시켜놓고 이제 해커 범행에 의해서 돈을 이제 가로채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업체 쪽에서 랜섬웨어 걸렸을 때또 수리 업체들한테 연락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그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보안 담당자 있을 때 이렇게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 가끔 이렇게 걸리곤 합니다. 100% 안 걸릴 수는 없어요. 이게 걸리곤 하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 걸리면 이제 확인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게 랜섬웨어인지 그 다음에 실제 이 랜섬웨어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시스템에 침투가 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랜섬웨어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되게 큰일이지만은 사실 다른 쪽에다가 어떤 시스템 침투한 것들도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사실 후자 쪽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랜섬웨어 걸렸고 그 안에 이제 중요한 파일들, 뭐 고객들의 중요한 파일들이랑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장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복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한테 네가 복구를 시킬 수 있냐라고 우선 첫 번째 물어보고요. 당연히 저는 복구가 힘들죠. 이게 뭐 킷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악성 코드들이 뭐 이렇게 장난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신 뭐 취약점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최신 키들 정말로 풀릴 수 없는 그런 키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랜섬웨어 특징들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당장 이제 복구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되겠냐? 그러면 하드를 띄어가겠다. 뭐 이렇게 막 이제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제 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서들 중심으로 이제 아마 랜섬웨어를 감염시키지 않았을까? 어디에서 구해서. 그래서 가로챈 그런 경우들이고요. 요거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죠.
이 사기꾼들. 실제 랜섬웨어가 걸린 거죠. 랜섬웨어를 걸렸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복구업체니까 내가 복구를 해주겠다. 너희들이 협상을 하고 하려면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직접 협상을 해주겠다. 복구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키값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구업체들의 대부분의 업무는 뭐냐면은 이 랜섬웨어 경우죠. 랜섬웨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가서 협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영업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일부 받는 거죠. 근데 좀 뭐 이걸 업무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 가지고 잘 풀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영업비용을 뭐 10% 정도 받는다, 요거는 괜찮아요. 뭐 수수료 목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협의하에. 하지만은 협상을 하면서 이게 0.8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상당히 크죠. 한 3천만 원, 뭐 계속 떨어지니까 저도요, 올해 48에 30,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8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죠. 뭐 10배잖아요, 10배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했던 사례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있고 요거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접촉 불량 같은 거나 간단한 그러한 불량 사고 같은 경우도 랜섬웨어가 감염됐다고 계속적으로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해야겠죠. 실제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들 말을 실질적으로 다 신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근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되게 판단하기 힘들다, 사실이요. 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입장에서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이거를 실제 이제 범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번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랜섬웨어가 돈 냈다고 해가지고 또 그 범죄자가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범죄자가 뭔가 좀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상도의 법칙을 뭐 자기네들 상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공격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또 다른 범죄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돈 내면요, 사실 80%는 또 다시 뜯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 악성 코드 메일을 올 수도 있고 시스템을 침투해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가 그 홀을 보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디도스 공격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대는 그런 시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뭐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뭐 디도스 공격으로 그렇게 몸값을 받아내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한번 돈 내면요, 이것들 공격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들어옵니다. 또 악성 코드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 공격에다가 백도어를 심어놓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들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런 코인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가 혹시나 업체에서 만약 감염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범죄자들한테 비용을 준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가 다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돈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